네, 자, 묻혀진 계곡에서, 예, 자, 김명훈 선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상대가, 모선도 나오고, 야, 진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야, 요때 어떻습니까? 전진해서 썬크 나가는 것도 괜찮았었는데, 요 상황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상황이 되게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최대한 안정적으로만 하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이제, 가시촉수를 짓고, 병력처럼, 인구수 200 더하기 뭐 가촉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그가 토스전에서 유일하게 좋은 두 가지 조합이 가시촉수랑 무리곤주라서 이거 말고는 저그가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게 됐어요. 아, 200대 203 상대 이제 모선 나오다 소용돌이 치고 막 이러면 진짜 복잡한데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해법은 바로 이겁니까? 가시촉수 전진러시? 네, 솔직히 이렇게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긴 없는데 그래도 저그가 안정적으로 이기려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김명훈 선수, 네.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특히 확실히 스타 2 저희 그 시즌 2 준비할 때부터 웅진의 스타 2가 준비가 확실히 나은 것 같다 그런 말씀 참 많이 듣고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딱 이렇게 붙어 보니까 웅진의 스타 2 준비 상태 다른 7개 게임단과 어떤 것 같습니까? 확실히 저희 팀 선수들이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팀 내에서 좀 하위권인 선수라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스타트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게 스타만 포스 시즌 진출하지 못하고 삼성전자한테 져서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 뭡니까? 스타트 준비가 잘 된 이유? 그냥 저번 시즌에 성적이 많이 좋지 못해서 이번 시즌에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스타2가 도입이 돼서 그냥 스타2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윤혁태 선수가 애결을 하게 되는데 윤혁태 애결 흔들리는 모습 솔직히 좀 많이 보였고 웅진의 애결이 신재웅 나균형까지 좀 그 불안불안했었습니까? 스타2가 병행되고 지금 웅진의 애결 어떨 것 같아요? 용태 형이 스타1이라면 좀 불안하겠지만 스타2라서 믿음직하고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스타1보다 네. 네, 제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꼭 이길 것 같아요. 그 동료를 보기에 스타1보다 2에서 윤혁태의 믿음감이 더합니까? 네, 종족도 프로토스가 가장 좋고 용태 형이 팀 내에서도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네, 자 편집군은 멋진 경기 보여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네, 이번 시즌 스타2, 스타1 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훈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 자, 윤용태가 진짜 김명훈 선수 말씀대로 준비 많이 하고 네. 소위 토스발도 받아준다면 이제 애결 불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웅진 선수들의 이제 스타트 수준이 좀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윤용태 선수이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 아주 멋진 대결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김기현 선수 진짜 차분히 잘 준비했거든요. 네. 하나하나 작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네, 이 선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탄탄해요. 마우스의 움직임 좋다. 프로게이머 마우스. 나도 인터넷 웹서핑 잘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김기현 선수는 네, 상당히 마우스를 움직일 때 APM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가장 삼성 내에서 돋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가을 감독 역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면서 스타1, 스타2 가릴 것 없이 믿고 맡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가을 감독은 왜 김기현을 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가서 깨. 부수고 오라 이거예요. 네, 또 상대 프로토스를 상대로 또 이성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던 이 김기현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용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테란으로서 스타2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2연승하는 유일한 테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김기현 선수가 훨씬 더 좋은 기량을 앞으로 보여줄 심리 상태가 될 가능성도 아주 높은 거죠. 네, 스타1에서 1승 1억 한바 있었고 스타2로 가면서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실력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김명훈 선수 얘기라고 한다면 그걸 막든다면 몽주 직접 세워주는 것과 중심은 유용태예요. 토스 네. 중심 아니에요. 정말 프로게이머 중에 이제는 가장 경력이 쌓인 오래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손목 부상도 있었고 프로게이머로서 많은 힘든 시기를 겪었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겨냈고 스타트로 넘어와서 또 이제 팀 내에서도 거의 가장 잘하는 축에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는 선수로 자라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윤혁태 선수의 노력이 경기에서 긴장감 때문에 주눅들진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네요. 네, 스타1, 2 이게 병행 또는 이제 스타트로 전환하면서 부진했던 윤혁태 같은 경우에는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김기현은 계속 신이 해서 반박의 중진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병행을 하고 이제 그 스타트로 변화하면서 생겼었던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이죠. 네, 확실히 스타1에서 자신감을 잃었었던 선수들이 스타2로 변화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찾고 실력을 찾게 됐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파울리시에스 오하나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맵입니다. 맵도 이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1대1 구도에서 센터 이제 그 두 갈래 길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는 그 센터에서 서로 눈치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감시탑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감시탑 시야 안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선수들의 유닛의 움직임들이 정말 경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토스는 테란 상대로 적그 상대로 다 이겼나요 지금까지요? 네, 프로리그 내에서는 특히 그런 모습이었었고 일단 뭐 테란이 프로토스를 이긴 경기가 몇 경기 없었지만 김규현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자신감 이미 무대를 많이 경험해본 이런 것도 분명히 김기현 선수에게는 약간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김기현, 스타1은 뭐 역시 삼성전자가 뭐 지난 그 웅진을 포스트시즌 탈락시킨 만큼 뭐 잘하긴 잘하는데 스타2가 맞춰주지 않으면 지금 시즌2에는 못 버티고 애교를 스타2로 하는데요. 그렇죠. 스타1도 완벽하게 다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2에서 뭔가 이제 잘 되지 않으면은 확실히 좀 그 전체적으로 팀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타2도 역시 이제 밸런스 맞춰서 잘 이겨야 될 것 같고요. 자, 김명훈 선수. 네, 방금 전에 그 기록을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저그가 토스 이긴 이거 별로 없었다면서요, 이번 시즌에서. 네, 어때 김명훈 선수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라고 그러네, 처음. 김명훈 선수가 그러한 첫 승리를 멋지게 가져갔고요. 예, 본인은 굉장히 겸손하지만 준비 잘 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김명훈 선수라면 당연히 뭐 10승, 20승 이상을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선수죠. 네, 자, 토스 이긴 첫 번째 저그가 됐고 자, 김민철, 이재호, 김명훈 그리고 윤영태. 야, 이러면 고참들이 다 끝내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렇죠. 네. 바로 그리 이런 고참들이 이제 스타2에서 뭔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험도 있는 선수들이 스타2에서 실력도 인정받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확실히 좀 탄탄한 팀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보통 이제 스타2는 뭐 신예급 선수들이 뭐 삼성전자 이렇게 계속 체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자, 그렇게 주력이 바뀌지 않을까 했습니다. 웅진은 기존 하던 선수들. 아, 감 좋은데 그 실력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스타2에서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에 그래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치열한 경기 끝에 마지막 승리를 결국까지 가는 그런 흐름의 웅진스타즈의 일단 1경기와 오늘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 그런 형식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준비 시간이 조금 짧았었지만 팀 내에서 가장 적응을 잘한 그 준비된 시간에 비례해 볼 때 김기현 선수가 가장 잘했기 때문에 지금 팀에서 굉장히 믿고 있고 연습하다가 굉장히 뭐 흥분도 하고 막 스타트는 굉장히 좀 지면 더 열받는 게임입니다. 예, 스타몬 레더 하다가 성격이 다 버리는데 일단은 저를 기준으로 말이죠. 그만큼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예, 많이 하면서 점수도 상당히 잘 올렸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예요. 아, 그럼요. 네, 지구 열받은 지구 막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실력이 안 냅니다. 그렇죠. 지구 네. 마음 편한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 네. 그러네요. 예. 성공한 게임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네. 뭐 그 성격은 스타몬 레더 할 때 벌써 망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하긴 그때도 이미 프로게이머들 중에 예. 키보드를 부시는 선수들 몇 명 봤고요. 네. 예, 옆에서 하드 키보드를 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그렇죠. 이게 스타트 초기 보니까 선수들이 가끔씩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곤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선수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영진 선수의 피치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치어풀 이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예, 오늘부터 시즌 종료까지 계속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자, 오늘도 뭐 여러 치어풀이 노출이 됐는데요. 방송 통해 노출된 팬분들께 어플리케이션 마켓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곳 프로리그 현장에서 마음껏 뽐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전반전은 삼성전자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후반전은 이재호 김명원이 바로 2대빵으로 끝내서 이제 에이스 결정전까지 왔습니다. 스타2로 오면서 팀 내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웅진, 그 중에서 또 손꼽힌다고 하는 윤용태. 최근에 진짜 뭐 아픈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네. 부활할 수 있을지 스타2에서 1승을 버텨서 완에서 기록한 바 있고요. 김기현은 막 지금 승수로 담고 있어요. 자신감이 워낙 있는 선수입니다. 연습 기간만 주어지게 되면 자신 있다. 이렇게 또 연습도 충실하게 하고 있고 어떤 팀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실정인데 일단 팀에서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이기고 싶을 거고 물론 이제 윤용태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네.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 네, 경기 준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해결입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에이스 결정전. 자, 김규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아래쪽에 붉은색. 그리고 이마스는 윤영태입니다. 오늘 출전하진 않습니다만 6세트 엔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 대상자가 됐어요. 네, 뭐 만약 6경기를 했으면 6-7경기를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팀 내에서 윤영태 선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 선수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대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웬만하면 애견, 뭐 지금까지 종주 밸런스상은 토스가 나와지만 좋습니다. 대란 잡건, 뭐 상대 뭐 저구 잡건, 마토스 전혀 어차피 그냥 뭐 반반인 거 복불 보인 거고요. 그렇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주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 파티였죠. 예, 확실히 이제 프로토스가 강한 위력을 보여주면서 예, 프로토스를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확실히 더 빨리 적응을 했구나라는 예, 이런 인상을 줬는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첫 승도 신고를 했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맵에 따라 종족 출전이 좀 다르죠. 예, 안티가 조선소 오늘 경기 펼쳐진 맵,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약간 애로사항을 겪는 맵이 어떤 맵이냐, 뭐 오늘도 역시나 커플분들이 많은데 그 두 번째 멀티 지역의 동선이 자신의 본진과 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요. 두 번째 멀티를 빨리 했다가 예, 본진의 의료선이 폭탄으로 떨어질까봐 굉장히 무서운데 일단 이 맵을 돌을 깨고 앞마당에 병력을 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운영을 통한 예, 중후반이 일반적인 네. 프로토스의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멀티를 하는 곳이 묻혀진 계곡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마당과 이제 앞마당은 안전한 앞마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 기지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물량전 전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아주 재밌는 맵이죠. 이건 뭐 설명 드릴 게 없죠. 네, 바로 공격적으로 예. 일단은 아주 가난한 형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최대한 찔러주면서 피해를 주고 여차하면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네, 그런 흐름을 그리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거의 심리전이죠. 11-11 베럭 같은 경우는 뭐 전진해서 지으면서 벙커링까지 시도를 하는 뭐 정종현 선수가 결승전에 보여줬었던 이런 식의 그 아주 공격적인 병영 플레이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부유하게 해가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네, 관문 이후에 바로 인공지어서 네. 올립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네, 이게 문제가 네, 광전사 질럿을 찍지 않아주면서 앞마당 멀티에만 욕심을 내고 있고 추적지 한 개 찍은 다음에 네, 바로 멀티할 생각을 네. 할 때 딱 그 타이밍에 9시 점이 하나 더 찍었잖아. 9시 점이 하나 더 찍혔거든요. 네, 9시 3병영 3병영 네 이거 올인이에요. 네. 이게 컨트롤러브까지 대동을 해서 한 번에 상대방의 앞마당을 뚫겠다는 겁니다. 이 의도만 하면 프로토스는 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의도 지금까지 모르죠. 일단은 감은 잡아 뭔가 불안하다 감은 잡았을지 모르는데 예. 본 건 없어요. 왔다 갔다 지금은 뭔가 그 상대방의 뭐 전진병영이나 이런 전진 건물을 좀 의심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자가 한 번 슥 찔러봤을 때 이제 느낌을 잡고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300명 그 분명히 건설 로봇까지 잔뜩 나와서 네. 들어오는 오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눈으로 본 거는 네. 그냥 앞마당 빌드예요. 그리고 정면적에 불편하죠 해병으로. 그리고 건설 로봇 한 기만 보여줬기 때문에 아 원방형 멀티구나. 네. 그리고 감시탑 보여주시면 지금 좋겠는데 이 감시탑을 장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정찰 방향을 모두 다 예, 애초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4해병 정도는 의심하기가 어렵고 5해병째 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서 이거 정찰 막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네. 3병형인데 병력을 안 찍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네. 윤영태는요? 예, 그리고 이제 감시탑 슬쩍 이제 스쳐 지나오면서 컨설로봇 가죠? 네. 예, 컨설로봇까지 그렇죠. 네, 차원 관문이건 뭐건 게이트가 하나면 하나밖에 병력 소환 못하잖아요. 예, 지금 봤어요. 3병형 올인입니다. 이제 두 개 예. 슬퍼 게이트에 찍어봤자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이제 네.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본진 안쪽 앞마당 쪽은 어차피 못 지킬 것이 분명하니까 네. 추적자로 계속 이렇게 해병들 잘라먹어주면서 네, 앞마당 취소하고 네. 증폭 계속 때려서 네. 지금은 파수기가 가서 이걸 막으면 좋은데 이거 건설로봇 오게 되면 정면적 네. 벙커도 뛰어들 수 있겠습니다. 예, 3병형이야 3병형 천천히 가야죠. 상대방의 병력 네. 숫자는 확실하게 못 봤기 때문에 앞마당을 그냥 완성시켰는데요. 네, 벙커 하나 지어지면 연결 재단화갑니다. 네. 이거 못 지켜야 돼요. 아, 추적자 저 뒤에서 한방 한방 간간히 때리고 있다. 벙커까지 완성되면 큰일나요. 예, 추적자 위치와 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네, 일꾼들이 프로브 예, 네, 맞기 어려워. 네, 거의 다 맞아주고 프로브는 다 죽었고요. 자원 채취 안 됩니다. 벙커가 일격타가 되기 때문에 추적자 하나 끼면 동력 다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되는 거죠. 자, 추적자 이제 테라나 남은 것밖에 없는데 예. 추적탑 쫓아병다 추적탑만 날려버렸는데 추적탑 아니야. 앞마당에 추적탑 다 죽이는가요? 예, 앞마당에 연결체는 네, 고개 끝도 못 이겼다. 지지 지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용태 형님 지지 부탁 드려요. 아, 추적탑 죽었는데요. 예,
VR 형태로 가면서 10리더를 걸었었고 윤용태 선수가 뭔가 이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게 해병 4기만 보여준 것이 결국은 불 꺼졌습니다. 네. 결국 이제 예, 스타 1보다 이제 스타 2에서의 테라리 올인이 초반 올인이 진짜 무서운 게 이렇게 다수의 건설 로봇이 나와도 지게로봇 투하를 통해서 본진 안쪽에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게 좀 무서운 이런 그 측면이거든요. 아, 네. 네 지금 뭐 윤용태 버틸 힘이 있어도 버티는 게 아니다. 끝났어 지금. 네. 김병 선수가 자만한테 질질을 못 치는 거예요. 58, 예. 4초는 자원 끝났고 윤용태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삼성전자카입니다. 네. 아 정종현 선수의 그 GSL 마무리를 보더라도 중요한 경기에서가 전진 병영이 짱이에요. 이렇게 네. 심리전을 통한 전진 병영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11-12 아니지만 이거는 상대방의 앞마당을 유도한 전진 병영. 역시나 배포가 장난 아닌 김기현 선수가 프로리그 내에서 다생순위에서도 1위하고 있고요. 예, 치고나 혼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3병영인데 거기서 지금 앞마당 꺾고 아 이거 윤영태 완전 헛다리 짚었죠. 이거 실력에서 밀린 게 아니에요. 헛다리 짚었구요. 그렇죠. 그냥 예, 윤영태 선수는 분명히 준비 많이 해왔고 보여줄 것도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부담감까지 안고 출격을 했는데 상대방의 그 3병영 전진 2병영 본진 1병영 예, 이렇게 도합 3병영 그 우린 공격에 당하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빨리 극복해서 나중에 네. 자신의 멋진 운영 능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웅진의 애결 이기지 못하는 게 높지 안타까운 점 많이 지는 거 이거 지금 뒤에서 그만 나와야 됩니다. 네 정말 그 윤영태 선수 원래 저런 걸 막을 때는 미리 본 다음에 추적자가 계속해서 해병의 체력을 깎아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전략의 의도를 조금 더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김기현 선수의 준비성과 삼성전자 칸의 준비 이러한 것들이 돋보이면서 삼성이 신기하게 스태프의 연습기간이 가장 짧은 팀 중 하나였었지만 성적에서는 가장 높고 있는 팀이 삼성전자 칸입니다. 네. 김기현 하나 잘 키운 김기현 하나가 진짜 10명 안 부러운 겁니다. 스탑 안 자라도 스탑 투자해야죠. 급하면 애견 투입하기 이렇게 빠빠 이겨주죠. 예, 확실히 이제 그 팀 두 팀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토스 셋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스탑 2에서 이성훈 선수 잡았죠. 윤용태 선수 잡았죠. 스탑 1에서는 또 신종 선수 잡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가면서 김기현 선수가 쑥쑥 성장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칸이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2승을 했어요. 스타트 병영 김기현에게 완전히 인생 풀리는 기회예요 이거는요. 정말 팀내 최고 에이스 테란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라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분명히 보여줬고요. 오늘 경기 승패 재밌는 것이 서로 3세트씩 가져갔는데 결국 삼성전자 칸이 이긴 전반도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참 김기현 선수가 마지막 경기 잡아지면서 전반들 이겼고 하루에 팀에 거의 2승 가져다 준 그런 느낌의 승리를 결국에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김기현 선수 첫 3승으로 이제 다승 1위까지 신나게 달려가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간 랭킹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삼성전자 네 2승 무패인데 2연승이라고 써주는 이런 친절함 이것이 바로 웃긴 내십니다. 2패 근데 이 옆에 이거 안 써되는데 이런 또 친절함. 네. 옆에 이거 빼야죠. 이거 진짜 재빨게 일단 패 끊어야 돼요. 네, 연승 연패가 이제 좀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즌 초반입니다. 아직 뭐 선수들이 보여준 것보다 보여주지 못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중반쯤까지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중간 집계일 뿐이고요. 이제 스타워드 스타 2 이렇게 막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이렇게 그 혼돈의 시기일 뿐일 겁니다. 분명히 하위권 팀들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진행됩니다. 잠시 후에도 진행되는 치어풀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공군과 SX의 2부 경기에 펼쳐지게 되는데 공군 SX 스타트 특히 준비 많이 했던 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날아올라야죠. 네 이제는 공군이 단순히 이제 뭐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필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군도 포스트 시즌에 근접한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잠시 2부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공군과 SX 경기도 많은 분들의 관람과 시청을 부탁드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설의 김정민, 이수원 캐스터 노영규였습니다. 잠시 후 2부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